오늘 중간태동사는 칭크입니다. 동전이나 뭐 유리장 같은 유리제품 혹은 뭐 가벼운 금속 등이 부딪히면 뭐 땡그랑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자, 뭐뭇을 땡그랑 쨍그랑 뭐 울리게 하다 혹은 소리 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. They chinked glasses. 잔을 쨍그랑 부딪히다. 자, 중간태로 한번 만들어보면 목적어인 glasses를 주어로 보내고 중간동사 chink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. glasses chinked.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다. 자, 잔이 스스로 소리를 낼 수가 있나요? 없죠. 이게 일반 자동사, 중간태동사의 핵심적 차이입니다. glasses chinked. 이건 뭐 얼핏 보면 자동사 문장 같이 보이지만 I go, he comes. 뭐 이렇게 일반 자동사 문장과는 다릅니다. 내가 가고 그가 올 때 나와 그 외에는 그 어떤 다른 힘도 존재하지 않죠. 내가 가는 것,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. 그가 오는 것, 그가 그냥 하는 거죠. 그러나 유리가 쨍그랑 소리를 내려면 어떤 제2의 에너지원, 즉 다른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. 이게 중간태 문장과 일반 자동사의 차이입니다.